일단 제가 일본 편의점에서 공항 편의점에 산 거거든요. 일단 뭐 샀냐면 도리야끼지. 그다음에 명란 김밥인가요? 쌀 김밥. 그리고 이건 나또 김밥. 저 나또 잘안 먹는데 나또 김밥 사실 양편이 주려고 몇개 샀는데 유통기한이 딱 어제 한국에 돌아왔는데 어제까지더라고요. 유통기한 지난 거 주는 거좀 주는 걸좀 그렇잖아. 유통기한 지났는데 그래서 제가 먹으려고요. 그리고 메론빵. 그리고 이거는 왜 샀냐면 애니 캐릭터가 있어서 십덕이 있어서 샀고요. 그리고 이것은 미역이 있는 거야. 미역에 무슨 당면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봤습니다. 그리고요 이거는 스프 같아요. 맛이 없을 수 없어. 옥수수 스프를 샀고요. 그리고 이거는 일본이 해물 유명하잖아. 그래서 해물 대게라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래서 사봤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그림 보고 한번 때려 맞춰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잠깐만. 일본어로 적혀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하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팝팝으로 킵니다. 제가 이번에 호텔에서 말이 너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으로 이제 여기 팝하고의 대화 음성으로 하는 게 있거든요. 이걸로 막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말해달라 하고 우리가 번역 들었단 말이야. 근데 그 호텔 직원분이 오! 이거 어플 네임 이름 뭐냐고. 그래서 팝하고 해가지고 그분이 바로 어플을 까셨다는 사실. 위에 돼지 채소라네요? 아, 돼지에 채소가 있는 건가 봐요. 필요한 물의 기준량 500ml고요. 뚜껑을 절반까지 연다. 그래. 오늘 푸파 간다. 그리고 분말 스프를랑 특제 페이스트를 꺼내래요. 분말 스프를 넣으래요. 뭐가 분말 스프일까요? 자, 다음. 이거는 이제 홍게라면이죠, 어떻게 보면. 자, 이것도 하는 법을 다 일본어라서 일본어 찍어 보겠습니다. 하는 법이 안 적혀 있다. 어? 리마레라 모코리 우이우이우이우이우이. 어라? 그렇게 번역이 됐어. 와! 아, 이거 우와, 우와! 가루가 뿌려져 있어요. 와, 냄새 봐, 미친. 여기가 바로 부산인가? 이물 넣으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뿌려져 있어, 보니까. 뿌려져 있거든요, 가루가. 그럼 될것 같고. 솔직히, 콘스프. 이건 안 먹어도 된다. 그냥 아는 맛일 듯. 인정? 이거는 그냥 다음에 방송 끄고 먹어도 될 듯. 그리고, 이거는요, 여기에 적혀 있어요. 당면 위에 가려서 분말 스프를 넣으래. 당면 위에 가려서 분말 스프를 넣으라는 거는 근데 당면 위에 분말 스프가 가리도록 넣어라. 이런 느낌이겠죠? 그러니까 분말 스프를 넣으래. 제가 먼저 먹어보고 한국인 입맛으로 살만한지 이제 일본에 가신 분들 중에 살만한지 이건 꼭 사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분말 스프를 넣고요. 그 다음에 뚜껑을 뜨거운 물 3분 뒤에 먹는 거내 생각에 다 3, 4분 뒤에 먹는 거 같아. 그러면 이제 이거 물다 뜨거운 거 붓고 올게요. 오케이 됐다. 이렇게 하고 그냥 이거 먹어볼까? 나또? 나또 김밥 그냥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기다릴 동안 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까는 거지? 냄새 개 부러워! 식초 향이 뭔가 나요. 나또 향이야, 이게? 내가 아는 나또 향이랑 다른데? 먹으면 달라요?
자, 라면 먹어볼게요. 먹어보자. 뭔지 모르지만 애니가 그려져 있는 콜라보인 것 같아. 먹어볼게요. 매워. 매콤해. 소스가 매운 소스였구나. 참깨라면 새우탕 맛이 나. 근데 별살 아니야. 되게 기름져. 아까 그 뿌린 것 때문에. 다음 먹어볼게요. 미역당면. 약간 누들 컵라면 느낌이지 않을까? 그 컵누들? 그 한국에 있는? 미역국 향이에요. 미역국에 당면 있는 맛인데, 예, 그 맛이에요. 자, 다음 한번 먹어볼게요. 이건 냄새가 엄청 좋아요. 새우깡 맛 나요. 새우깡 맛 나고. 그 맛이다. 오잉 과자. 오잉 과자 맛인데? 잘 먹습니다. 자, 오늘의 먹방. 자, 제가 일본에서 사온 명란사기바가 도리야끼와 메론빵인데요.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빵 먹기 전에 밥부터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란김밥 먹어볼게요. 근데 명란 맞아요 이거? 명란김밥 맞겠지? 사진 찍어볼게요. 아, 근데 선택지가 별로 없었어. 제가 나리타 공항이었는데 별로 많이 종류가 다양하진 않았거든요. 공항에서 산 거라. 잠깐만! 이거 이름이 심상치 않아요. 묵은 겨자 명란젓. 겨자? 오. 자. 오, 김 막 떨어져. 냄새 나지 않나고요? 아무것도 안 넣어. 응? 별맛이 안 나. 그 낫토김밥 그렇게 된 명란은 되게 맛이 강했거든? 맛이 별로 안 느껴져. 어떤 느낌이냐면 밥량이 너무 많아서 안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있는데 그러니까 재료보다 밥량이 너무 많아서 안 느껴져요. 잘 먹었나? 배고픈데? 나 기대했는데.
그냥 팥빵. 예. 내려봐 먹어볼게요. 그냥 설탕빵. 잘 못 먹었습니다.